안녕하세요. 드림지게차입니다. 네, 지금 갑니다. 이날도 정말 날씨가 좋았죠. 요즘 비가 오고 나면은 진짜 먼지 하나 없이 너무 깨끗해요. 아주 아주 좋아요, 날씨가요. 자, 지금 또 뭘 하러 이렇게 달려가고 있을까요? 여기는 농가 밭이고, 그리고 이제 하우스 같은 게 있는 전형적인 그 농업단지입니다. 물론 뭐 빈하우스로 창고를 쓰는 것도 가끔씩은 있어요. 터널을 지나고 새로운 세상에 도착한 느낌이죠? 저 멀리 윙바디 가는데 보이네요. 윙바디에서 물건 몇 개 내려서 이 하우스 안으로 집어넣을 것 같아요. 이런 녹록길은 마땅히 하차할 만한 공간이 없어요. 이런 곳에서는 그냥 도로 위에서 화물차 왔다 갔다 하면서 하차를 해야 되는데, 이 사방 주위에 지게차 빠짐도 주의해야 되고 조심할 게 아주 많죠. 한 10바레트 정도 실려 있는데 그 농산물 종자입니다. 종자 잘 모르고 들어갔는데 바로 이 전봇대 앞에가 수로예요. 수로. 그리고 살짝 콘크리트로 덮여 있는데 이 지게차가 밟으니까 아주 그냥 부서질라 그러더라고요. 일단 모르고 들어갔네요. 여기서 하지 말자. 여기서 하면 안 된다고 이제서 알려주시네요. 일단 들어가서 하나 빼갖고 나올 때는 밟지 않고 돌려서 나와야 되겠습니다. 빨리 지나간다. 안 빠지는 게 아니야. 안 밟아야지. 빨리 지나간다고 안 빠지면서. 상상 외로 지게차는 무겁습니다. 생긴 건 조그맣게 생겼는데 굉장히 무거워요. 그래갖고 뭐 승용차나 화물차는 안 빠지더라도 지게차는 빠지는 거죠. 여기도 지금 전봇대 앞에 수로관이 살짝 덮여 있었는데 그걸 알 수가 없죠. 저희는 막 흙도 덮여 있고 그래갖고선 거기가 뭐가 뭔지 몰라요. 요런 데 조심하셔야 돼요. 지금 요분 계신데도 이 도로 쪽에도 조그만 수로가 하나 있는데 여기는 이제 밟아도 괜찮은 부분이죠. 근데 후진 조금 더 하면은 또 수로가 있어요. 알고 보니까 사방에 지뢰밭이죠. 이런 곳은 뭐 수로가 보이지를 않으니까 아무리 주위를 살펴도 저게 수로인지 뭔지 모르죠. 흙으로 덮여 있어갖고 몰랐는데 밟으니까 쑥 들어가더라고요. 완전히 빠지진 않았어요. 예, 빠지지 않았으니까 지금 이거 내리고 있는 거죠. 지금 여기는 이제 지게차가 각이 안 나와갖고 한 파레트씩 내리고 있는 중인데요. 이거 네 파레트 내리고 나면은 두 개씩 해갖고 후딱 내리도록 하겠습니다. 물건은 가벼워요. 이제 요게 자라갖고선 멋진 그 화초가 되는 거죠. 이런 짐들은 장소만 넓으면은 금방 내리죠. 저 윙바디에 반 조금 넘게 찼잖아요. 요 10바레트 밖에 안 되니까 다섯 번만 뜨면 되는 거잖아요. 두 개씩 떠 버리면은. 공간 넓은 데서 진짜 5분이면 내리는 짐이에요. 이런 것들은. 물건도 가볍고요. 이렇게 농로에서 작업할 때는 조심할 게 이제 수로 같은 거 잘 보이지가 않아요. 물로 살짝 덮어놓고 그 위에 흙이 채워져 있으면은 그게 원래 땅이었는지 수로인지 모르잖아요. 그냥 차가 지나갈 때 멀쩡한데 지게차가 밟으면 푹 빠지는 수도 있고, 또 땅 자체가 지금 경계가 모호하잖아요. 도로하고 그 밭하고, 그 밭에 잘못 들어가면 지게차가 빠지기도 하거든요. 그래서 지금 여기서 지게차가 회전을 해갖고 내려놓으면 좋은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. 오른쪽에는 지금 땅이
밭인지 뭔지 모르고 왼쪽엔 또 수로가 있고 그래갖고선 최선의 방법으로 내려놓는 거죠. 지게차가 좀 애매모호하다 그러면 피해야 돼요. 그 하차한 물건은 뭐 각을 맞춰서 내려올 순 없지만 여기 농로에 차량들이 통행하기 좋게 최대한 안으로 바짝바짝 집어넣어주면 돼요. 요거 어차피 사람들이 다 까대기로 다 이제 저 안으로 가서 옮겨 심을 거거든요. 이제 최대한 가까운 곳에 작업하기 좋은 곳에 내려드리면 됩니다. 이젠 두 팔레트씩 그냥 빨리빨리 떠야 될 것 같아요. 무게도 가볍고 또 팔레트도 잘 돼 있잖아요. 원래 두 팔레트씩 뜨면 금방인데 하나씩 뜨니까 조금 더 시간이 걸리게 되죠. 오늘도 하여튼 무게는 세 털 같아요. 지게차가 세 털이라 그러면은 뭐 그렇다고 사람이 들을 수 있는 세 털은 아닙니다. 자, 후다닥 하차하고 또 다른 곳으로 가겠습니다. 함차 사장님 거기 후진 좀 해주세요. 지금 지게차 각이 안 나왔고 작업이 잘 안 됩니다. 근데 이렇게 지게차가 이렇게 작업을 하고 있으면은 그곳이 어디가 됐든지 아주 그냥 한적한 도로였어도 꼭 지나가는 차량들이 생기거든요. 이상하게 여기는 요거 작업 끝날 때까지 단 한 대의 차도 나타나지 않더라고요. 아주 다행인 것이죠. 감히 도로를 막고 작업을 하고 있는데 지나가는 차량이 하나도 없었다. 정말 오늘 운이 좋네요. 날씨도 좋으니까 운도 좋은 것 같아요. 이 동영상이 지금 날짜를 보시면 아시지만 5월 28일이니까 5월달이잖아요 아직. 우리나라 사계절 중에서 5월달이 날씨가 최고인 것 같아요. 그 계절의 여왕이라고 하잖아요. 근데 지금 벌써 6월 중순이 돼버리니까 완전 한여름 날씨예요 낮에는요. 제가 보통 4시나 5시쯤 일찍 눈 뜨면 그냥 출근합니다. 저는 아침밥 먹고 출근하는 게 아니고 4시 정도부터 5시 사이에 눈 뜨면 출근을 해요. 그리고 사무실에 와서 빵 하나 구워 먹는데 그 시간에 나올 때 보면 아직 쌀쌀합니다. 제가 반바지 입고 돌아다니거든요. 퇴근하고 나서는요. 근데 출근할 때도 반바지 입고 출근을 하는데 날씨가 쌀쌀해요. 아직까지는. 열대야가 아직 없단 얘기죠. 이제 곧 6월 말쯤 되면은 이제 아주 더워 죽을 거예요. 이 폭염이 엄청날 것 같습니다. 근데 지금 6월 중순인데 지금 날씨가 딱 좋은 것 같아요. 아침 저녁은 약간 선선하고 낮에는 좀 따뜻하고 또 비도 적당히 오고 공기도 그렇게 나쁜 것 같지가 않아요. 그렇게 미세먼지 그러고 그 난리 치더니 지금은 좀 많이 잠잠해진 것 같아요. 지금 괜히 일회용 마스크는 잔뜩 사놨는데 요즘은 마스크 쓸 일이 없어요. 정말 숨쉬기가 너무 좋아진 것 같아요. 이렇게 파란 하늘을 보게 될 줄 어떻게 알았습니까? 얼마 전만 해도 그 미세먼지 때문에 숨쉬는 것 자체가 막 거북스럽더니만 지금 너무너무 좋아요. 아주 폐가 그냥 정화되는 느낌. 이게 다 제가 오래된 디젤 승용차를 다 조기 폐차했기 때문입니다. 제가 조기 폐차를 하고 나니까 이 동네가 아주 그냥 공기가 좋아진 것 같아요. 다 제 덕분입니다. 이게 아직 진짜 쌩쌩한 차였는데도 불구하고 연식 때문에 조기 폐차 시켰거든요. 올 1월달에 그냥
고양시 예산 나오자마자 폐차시켰습니다. 그 후로 지금 고양시 날씨가 맑아지는 것 같아요. 오, 진짠데 잘 안 믿으시네요. 제가 좋아하던 지금 고등어구이도 지금 안 먹은 지 꽤 오래됩니다. 제가 맑은 공기 만드는데 한몫하고 있는 거예요. 자, 또다시 다른 곳으로 떠나겠습니다. 자, 감사합니다.